견디고 듣다 보면 늘어나는 주식 실력. 안녕하세요. 이데일리온 전문가 주식 와이프입니다. 자, 벌써 6월 둘째 주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주식 시장이 변화하는 만큼 주쌤도 이번에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 코너를 다변화해봤는데요. 우리가 기존에 강의를 1시간 동안 쉼없이 달려왔었기 때문에 시장 분석이 없었던 점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 개편과 함께 더불어서 앞에서는 제가 시황을 좀 간단하게 좀 브리핑을 도와드릴까 하고요. 기존에 제가 진행했었던 강의 그대로 이제 진행을 하면서 실전 예시 종목군들은 제가 차트 분석을 좀 세세하게 도와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기존 강의 8강까지 제가 진행을 했었는데요. 지난주에 이제 휴장일이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또 많이 잊어먹으셨을까봐 제가 기존 강의 복습도 겸해서 9강 강의 이어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힘차게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고요. 매주 월요일 이렇게 저녁 11시 방송으로 찾아뵙고 있는데 장중에 주쌤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소개 도와드릴까 합니다. 지금 화면 하단에 보시면 QR코드 보이시죠?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 켜신 다음에 카메라 어플을 켜시면 최신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또 링크가 나올 겁니다. 3초 정도 QR코드에다가 갖다 대시면요. 1, 2, 3 링크가 나올 텐데요. 그 링크 통해서 주쌤 톡방으로 넘어오시거나 내지는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샵 3772번으로 주식 와이프의 줄임말 주와라고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역시나 톡방에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 코드명이 걸려져 있거든요. 1004 입력해서 들어오시는 것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톡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 진행하면서 계속해서 차트 설정법 우리 시청자분들께 강의 보시고 따라오시라는 말씀 드리고 있는데요. 그 차트 설정법 영상도 제가 톡방에 올려드리고 있고요. 장중에는 장전 시황부터 시작해서 각종 뉴스픽이라든지 종목들에 관련된 전략들도 제가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이용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시황 분석부터 같이 함께 달려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다 같이 준비되셨다면 지금부터 바로 이번 주 시황 분석부터 시작해서 강의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 분석부터 같이 함께 가도록 할게요.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 증시 조금 이제 지지부진하게 흘러갔습니다. 바로 내일이 휴장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증시가 눈치 보기 장세로 갈 수밖에 없는데요. 보통 이렇게 연휴와 내지는 이제 휴장일이 껴있으면은 전일 이제 증시 같은 경우에는 장 수급 자체가 그렇게 또 많이 들어오는 장세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장에서 좀 눈여겨볼 수 있을 만한 흐름은 코스피가 2600선에 지금 안착하고 있다는 그런 흐름들 좀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6월에는 제가 FOMC에 계속해서 주목해 보자라는 말씀을 누누이 5월달부터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긍정적으로 낙관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이번 이제 FOMC에서는 금리 동결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계속해서 외국인 수급이 긍정적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최근에 제가 증권사 리포트를 보니까 기존에 이제 2750에서 2800포인트를 이야기하던 이제 증권사들이 조금 더 이제 레벨업을 해서 코스피 증시가 3000포인트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리포트들도 계속 나오는 걸로 봤을 때 계속해서 이런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장 분위기를 형성해 나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기 때문에 증시가 단기적인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시 추세상으로 봤을 때 하반기까지는 그래도 계속해서 양호한 우상향 흐름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단기적인 움직임에 일일비하실 필요는 없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증시에서 좀 눈여겨봤었던 흐름이 이제 두 가지 정도 포인트가 있는데요. 일단은 그 대외 지금 증시 중에서는 해외 증시 쪽에 니케이 지금 지수가 계속해서 연일 신고가
효과 움직임을 기록해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일본 잃어버린 30년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최근에 일본에서 정말 결단을 했습니다. 어떤 결단을 했냐면 반도체 공장들, 특히나 이제 세계적인 대만의 TSMC라든지 우리 국내 삼성전자와 같은 기업들의 반도체 공장을 일본 쪽에다가 이제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는 건데요. 일본이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반도체 이제 강국에 사실 손꼽히는 국가였었는데 플라자 합의 이후로 반도체 산업이 급격하게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일본 경기가 침체기로 갔었는데 다행히 지금 이제 최근 1~2년 기점으로 해서 반도체 산업을 살려나가는 모습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점들이 최근에 AI 열풍과 더불어서 반도체 업황 개선과 더불어 그 일본 증시까지도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들이 관측이 됐고요. 그 워렌 버핏 이제 회장 같은 경우에도 일본의 5대 공업사들 투자 지분을 늘렸다는 소식까지도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연일 계속해서 고공행진하는 일본 증시 역시도 좀 주목해볼 만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업종 측면에서는 오늘 배터리 관련 종목들의 강세도 눈에 띄었는데요. 특히 장 초반에 리튬 관련 종목들이 기술적 반등이 나왔습니다. 아직까지는 추세가 완전히 반등으로 돌아섰는지는 조금 더 추세를 관찰을 해봐야 될 것 같아서 기술적 반등이라고 제가 정의를 내리고 싶은데요. 지난 2~3월 달 구간에 양극재 소재 관련 종목들이 올라가면서 양극재 소재의 또 대부분을 차지하는 원자재인 리튬이 또 시장에서 각광받으면서 높은 상승률을 보여줬었죠. 그 종목들이 최근에 2개월 정도 조정을 주다가 이제 반등을 주는 모습들이 관측이 됐고요. 오늘 포스코 엠텍부터 시작해서 어반 리튬과 같은 리튬 관련 종목들 움직임이 강하게 나왔습니다. 그 외에도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SKI 테크놀로지와 같은 대형 배터리 관련 종목들 움직임도 추세가 아직까지는 꺾이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 이제 주도주로 제가 계속해서 반도체, 자동차 이쪽을 계속 방송에서 말씀 많이 드렸는데 추가적으로 배터리 관련 섹터도 아직까지 흐름이 꺾이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 랠리를 계속해서 좀 이끌어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섹터로서 작용을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체로 지금 종목들이 올라오고 있는 데다가 외국인 순매수가 코스피 시장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하반기 증시 크게 어려움 없이 특히나 대형주 위주의 장세가 좀 펼쳐질 가능성이 높아서 이 점 유념하시면서 시장 대응해 나가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시장 분석 도와드렸지만 제가 차트마스터 강의를 하면서 조금 이제 아쉬웠던 부분이 이런 부분이었거든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제 강의를 들으면서 너무 이제 기술적인 부분에만 국한되실까 봐 그게 조금 걱정이 됐었는데 이렇게 같이 시장 분석 시간을 통해서 시장 분석부터 업황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차트 마스터 강의까지 같이 함께 잘 따라오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이제 차트 마스터 강의 9강으로 같이 함께 넘어가 봐야 되겠죠? 제가 바로 지금 강의 준비하러 갈 테니까요. 물 한 잔 마시는 동안에 우리 시청자분들 잠시만 기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9강 이평선 매매 기법 두 번째 시간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 시청자분들이 들으셨던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오늘 또 첫 시간이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복습도 같이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트마스터 강의에 앞서서요. 자, 화면 잠깐 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제가 띄워놓은 화면 보시면은 색색깔의 이 차트가 이렇게 띄워져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매물대 차트부터 시작해서 볼린저 밴드, 일목균형표, 그리고 각종 이제 뭐 거래량 차트라든지. 그래서 이런 이제 차트 같은 경우에는요, 전문가들마다 사실 설정해서 쓰는 방법들이 각기 다르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보조 지표여도 전문가들이 바라보는 그 보조 지표 중에서 이제 무엇? 어떤 이제 썸띵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이동평균선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에도 어떤 이제 전문가님은 뭐 200일 이동평균선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본다든지 그런 거에 따라서 차트 설정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제 차트마스터 강의를 따라오시려면은 차트 설정법 영상을 보셔야지만 주쌤의 강의를 따라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차트 설정법 영상 보시고 차트 설정 못하신 분들은요. 차트 설정 꼭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차트 설정법 영상은 제가 톡방에다가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차트 설정법 영상 볼 수 있는 방법 설명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네, 화면 하단에 지금 QR코드 보이실 겁니다. 이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어플 키셔서 갖다 대시면 링크가 나올 텐데요. 그 링크 통해서 넘어오시거나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샵 3772번으로 주식 와이프의 줄임말 주와 라고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역시나 톡방에 들어올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참여 코드 1004 걸려져 있으니까요. 1004 입력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차트 설정법 볼 수 있는 방법들 제가 계속해서 톡방에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톡방에 들어오셔서 차트 설정법 보시고 이렇게 설정하셔서 같이 함께 강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배웠던 강의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가격 이동 평균선 강의를 제가 진행을 했습니다. 자, 이동 평균선 같은 경우에는 5일간의 종가값의 평균, 20일간의 종가값의 평균, 60일간의 종가값의 평균, 120일간의 종가값의 평균을 점으로 찍어서 연결한 선이 바로 가격 이동 평균선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점이 모여서 선이 되고 또 선이 모여서 이제 하나의 그림이 된다라는 그런 표현을 좋아하는데 그런 이제 점들이 모여서 하나의 이동 평균선이라는 물결 형태로 만들어지는 게 바로 이 가격 이동 평균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격 이동 평균선은요. 일봉에서 만약에 이제 그 이평선을 볼 때는 5일선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주봉에서는 5주선, 그리고 월봉에서는 5월선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연봉까지 사실 가는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보통 이제 이동 평균선 볼 때 1주월, 그리고 조금 더 세밀하게 봤을 때는 이제 분봉까지 해서 보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붙이는 이제 일자를 이렇게 봉 차트에 따라서 달리 이제 불러주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지난 시간 이제 복습을 좀 도와드리자면은 일봉을 이제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일간의 종가값의 평균. 자, 5일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에는요. 단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제가 단기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단기선 같은 경우에는 왜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주가가 단기선에 붙으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이 단기선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지 단타 매매를 할 때도 5일이동 평균선 위에 있는 주가의 움직임을 보면서 거기서 이제 조금 더 들어가서 분봉 차트를 보면서 단타 매매를 진행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단기적인 흐름을 우리가 유출할 때는 단기선이라고 표현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에다가 색상 설정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주쌤의 이런 색상 설정 같은 경우에도 제가 차트 설정법에다가 다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차트 설정법 영상을 꼭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선이기 때문에 저는 자주 색깔로 이제 가격 이동 평균선을 항상 설정을 해서 쓰고 있고요. 20일선 같은 경우에는 자, 주식의 거래일이 일주일 동안에 5거래일 정도 있죠. 그럼 한 달 동안에는 20거래일 정도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20일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에는 한 달 동안의 그 주가의 종가값의 평균값이라고 보시면 좋고요. 이 20일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해서 바라봐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파란색으로 항상 설정을 해서 쓰고요. 이 20일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에는 심리선, 생명선의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조금씩 내 기억이 돌아오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60일 이동평균선. 정말 저는 60일 이동평균선도 20일 이동평균선 다음으로 정말 정말 중요하다고 바라보고 있는데요. 자, 20일이 60일이 되려면은 사실 세 달, 그러니까 한 분기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그 분기 동안에 주가의 움직임이
어떻게 좀 변화가 되겠죠. 좀 큰 폭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60일간의 그런 주가의 움직임 상에서의 중요한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은 굉장히 이제 추세상으로 변곡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60일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세력선과 수급선의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력선, 수급선. 자,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세력선, 수급선 구간대를 돌파를 해주게 되면은 돈이 우수수수수수수 떨어진다고 해서 제가 황금선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뒷부분에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도와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121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중장기 이평선이기 때문에 사실 제 관점에서는 121선까지 그렇게 크게 제가 체크를 하진 않아요. 사실 우리가 이동평균선을 볼 때 다른 뭐 전문가 분들마다 다르겠지만 5, 20, 61선 이 세 가지 선을 잘 활용을 하는 게 이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121선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중장기 이평선으로 경기선이라고도 이제 표현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기 관점에서는 5일 이동평균선을 이제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20일에서 이제 60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스윙 매매를 하시거나 내지는 이제 중기 관점으로 이제 매매를 할 때 그럴 때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되고 60에서 120일로 넘어가는 이동평균선을 볼 때는 이제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기간을 보면서 갈 때 그럴 때 이제 참고하는 선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 강의를 했고요. 오늘은 여기서 조금 더 이제 부수적인 설명으로 넘어가서 5일 이동평균선의 이제 흐름에 대해서 좀 잠깐 부수적인 설명을 도와드릴까 하는데요. 제가 5일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5일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에는 주가와 이동평균선이 계속 이제 붙어 있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이제 이동평균선이 상방으로 이렇게 가주려는 이제 움직임이 나와준다면은 주가는 5일 이평선 위에서 이렇게 이제 움직이는 모습이 나와준다고 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주가가 5일 이동평균선 구간 아래로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런 구간에서 이동평균선을 이탈하는 구간에서는 포지션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이런 포지션에서는 당연히 매도 포지션을 갖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주가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핵심적인 부분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가는 이동평균선에 이제 붙어 있으면서 만약 이탈이 나오게 되면 매도 관점이지만 위에 있으면 결국에는 주가가 어떻게 지금 가고 있습니까? 지지를 받아주는 지금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동평균선의 역할이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이 이제 조금씩 돌아오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은 이동평균선이 아래 하방으로 갑니다. 5일 이평선이에요. 제가 5일 이평선 같은 경우에는 자주색으로 표시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만약에 지금 화면이 잘 안 보인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톡방에다가 계속 이제 강의와 관련되어 있는 PDF 자료 톡방에다가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복습하실 때 그 제 강의 자료 보시면은 색상이 확실하게 잘 보이실 겁니다. 자, 주가가 만약에 이동평균선 아래로 이렇게 흘러가요. 아래로 흘러가다가 만약에 이동평균선 위로 주가가 올라가게 된다. 자, 5일 이평선 위로 주가가 올라가게 된다 한다면은 우리는 포지션을 어떻게 잡는 게 좋습니까? 네, 역시나 매수 포지션을 잡는 게 좋겠죠. 그래서 5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주가가 떨어질 때는 이거는 단기 관점으로입니다. 단기 관점으로 매도 포지션을 잡으시면 되고요. 또 주가가 이동평균선 아래에 있다가 위로 향하게 된다면은 단기 관점으로 매수 관점을 유지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아래로 향할 때 주가가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까?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하니까 저항을 받는 모습 관측이 되죠. 그래서 이런 이동평균선의 역할이 결국에는 이렇게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한다라는 점까지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 주가와 이평선의 관계에 대해서도 같이 함께 잘 이해하고 따라오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골든크로스와 데드크로스
크로스에 대해서 설명을 도와드렸죠. 근데 골든 크로스와 데드 크로스 구분하는 방법 너무 쉽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단은 가장 중요한 선, 제가 단기선이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 라는 부분들 잘 보라고 말씀드렸죠. 자, 단기선이 아래로 가는 것보다 당연히 위로 가야지 좋은 신호가 됩니다. 그래서 단기선이 위로 가야지 이제 긍정적으로 제가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데드 크로스 같은 경우에는 단기선이 이제 하방으로 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골든 크로스잖아요. 그러면 어떤 구간을 상방으로 해서 가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골든 크로스 같은 경우에는요. 5일 이평선이 파란색, 네, 20일 이평선을 상방으로 돌파를 할 때 긍정적으로 주가가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데드크로스 같은 경우에는 5일 이동평균선이 20일 이동평균선을 뚫고 아래로 내려갈 때가 좋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골든크로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도와드렸는데 여기서 이제 꿀팁 제가 또 드리기도 했었죠. 자, 꿀팁 어떤 거 드렸었나요? 골든크로스가 첫 번째 골든크로스가 있고 두 번째 골든크로스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골든크로스에서 2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를 했다면 긍정적인 시그널로 일단은 보셔도 괜찮지만 이 골든크로스 단기선이 20일선 다음으로, 예, 20일선 다음으로 60 이동평균선을 돌파를 해주게 된다면 중장기적으로 좋은 이제 사인이기 때문에 추세가 강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데드크로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20 이동평균선을 하방으로 뚫고 내려갈 때 이럴 때는 매도 시그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60일 이동평균선을 한 번 더 뚫고 내려간다라고 할 때는 추세가 장기적으로 최소 3달에서 6달 정도 이상 주가가 밀렸다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첫 번째 골든크로스, 두 번째 골든크로스와의 관계, 데드크로스도 마찬가지라고 했죠. 첫 번째 데드크로스, 두 번째 데드크로스의 관계 잘 유심히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드크로스에서 이제 또 하나의 꿀팁이라고 한다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특히나 고가권 이제 구간에서 데드크로스 떴을 때 대응을 못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데드크로스가 첫 번째에서 떴을 때, 자 이럴 때에는 바로 매도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은 이 주가라는 게 계속해서 변동을 주면서 그 세력들의 속임수 구간이라고 하죠. 속임수 구간 한번 살짝 줬다가 그대로 이제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데드크로스가 한번 떴을 때에는 바로 매도를 하기보다는 비중 축소 관점으로 1차적으로 종목 대응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데드크로스가 난 자리에서 만약에 주가가 60일 이동평균선을 주가가 이탈하게 된다 했을 때는 무조건 필히 예. 종목을 전량으로 매도를 해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시는 게 좋다. 이 부분을 꿀팁으로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골든크로스와 데드크로스에 대한 부분들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었고요. 역배열과 정배열, 자 이동평균선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서 배열이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도 주가의 움직임이 달라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배열 같은 경우에는 순서가 네 순서가 역으로 이제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으로 가기 때문에 60 이동평균선이 제일 위에 있겠죠. 60 이동평균선이 제일 위에서 이렇게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 이제 20 이동평균선 제가 세 가지만 항상 그래서 기억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 20 이동평균선이 60 이동평균선 아래에 있을 겁니다. 아래 이렇게 주가가 형성이 될 거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단기선 제가 보라고 말씀드렸죠. 단기선 같은 경우에는 제일 밑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배열일 때는 이렇게 이동평균선이 순번이 어떻게 됩니까? 60, 20, 5일 이동평균선 순으로 떨어질 때 그럴 때를 이제 역배열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정배열 같은 경우에는 5일 이동평균선이 가장 위로 가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5일 이동평균선, 그 다음에 20일 이동평균선, 그 다음 이제 60일 이동평균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넘어가는 예, 구간에서 이렇게 항상
크로스가 발생이 되더라라는 부분들도 잘 체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크로스에 대한 부분들, 역배열, 정배열 이 부분이 이제 지난 시간 복습이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지금 역배열, 정배열을 배웠는데 자, 수렴 이평선에 대한 부분들도 제가 설명을 도와드릴까 합니다. 자, 수렴 이평선, 자, 수렴 이평선은요. 자, 이렇게 지금 어떤가요? 이동평균선이 60, 20, 5 순으로 역배열로 지금 진행이 됐죠. 이 역배열의 이동평균선이 모여라, 참, 깨 하고서 하나로 모입니다. 하나로 모이게 되면은 그 구간에서 이제 어떤 이제 흐름이 나타나느냐, 어떤 흐름이 나타나냐면 방향성. 자, 수렴 이동 평균선이 나오게 된다. 모여라, 참, 깨가 나오게 된다. 그렇게 되면은 주가는 방향성이 이제 나타나는 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수렴 이평선 구간대에서 주가가 움직임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런 부분들을 관찰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사실 우리가 과거형 차트로 봤을 때는 잘 보이는데 이게 주가가 현재 진행형으로 가면은 잘 안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수렴 형태로 가는데 주가가 조용히 있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럴 때 주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관찰을 하셔야지 결국엔 내 걸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렴 이평선, 그것도 역배열 형태에서 수렴 이평선으로 갈 때, 이럴 때 거래량까지 이제 붙어주면 금상첨화입니다. 거래량과 함께 이렇게 양봉의 형태를 띄게 되면은 주가의 방향성이 어떻게 가겠습니까? 주가의 방향성이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자, 반대로 주가가 정배열이었어요. 원래는 5, 20, 60. 근데 정배열이었는데 이 이동평균선 지금 방향이 어떻게 가? 이 지금 정배열 상태에서 이동평균선이 아래로 향하게 되죠. 아래로 향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수렴 이평선으로 떴을 때 그럴 때 만약에 주가가 음봉으로 떨어진다. 내지는 매도 거래량이 발생하게 된다. 라고 한다면은 주가의 방향성이 하방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까지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잘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주가와 이동평균선의 성질을 보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가와 이동평균선은 항상 붙으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주가와 이동평균선은 또 지지 저항의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처럼 이 이동평균선들끼리도 같이 계속 모이려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모이는 구간마다 이렇게 방향성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점 꼭 체크해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이동 평균선만 흐름 잘 보시더라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쉽게 방향성을 찾아가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주쌤의 또 황금선 기법. 주쌤이 아까 황금선, 노란색 선을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나요? 주쌤은 이 60선, 네, 60선을 세력선, 수급선이라고 말씀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세력선, 수급선의 역할, 이 61 이동 평균선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분기 동안 주가의 움직임이 이렇게 만들어지다가 그러다가 이런 60선 구간대를 장대 양봉 내지는 영망치 캔들, 이런 캔들로 인해서 돌파가 나오거나 60일 이동평균선이 양봉 아래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양봉의 지지를 받거나 돌파 또는 아무튼 지지가 나오게 될 경우에는 추세가 반전이 되는 그런 이제 시그널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 전환 시그널 중에서 가장 좀 더 강력하게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주쌤만의 기법이 황금선 기법이고 이 황금선 기법 60선을 장대 양봉 또는 영망치 캔들이 돌파했을 때 추세 전환 시그널로 나타난다. 이런 점까지도 제가 이동평균선 기법들 중 하나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가져가시라고 이렇게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부분들 지난 시간 복습부터 시작해서 주쌤의 기법까지 같이 함께 도와드렸는데요. 사실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부분은 이론만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직까지 잘 안 와닿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제가 이데일리 TV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드린 관심주 토대로 실전 사례에서는 어떻게 이런 이제 기법들 통해서 수익을 냈는지 그런 부분들 같이 함께 알아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바로 넘어가서 실전 사례 준비하는 동안에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 차트 설정법 지금 볼 수 있는 방법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톡방
쌈박에 넘어오셔야지만 보실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화면 아래에 QR코드 나올 텐데요. 그 QR코드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 톡방에 넘어오시면 제가 차트 설정법 영상 올려드린다고 말씀드렸고요. 주쌤의 차트 마스터 강의 계속해서 따라오시려면은 이 차트 설정을 하셔야지만 따라오실 수 있다라는 점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바로 실전 사례 통해서 예시 종목들 같이 함께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이제 실전 사례를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이 차트 마스터 강의 통해서 어떻게 우리 시청자분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 각종 리뷰 통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AD 테크놀로지 주가 움직임 같이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네, 차트 한번 같이 함께 보도록 할까요? 자, 지금 AD 테크놀로지 차트 보시면 사실 제가 아까 강의에서 진행했을 때랑 지금 차트 화면이 명확하게 잘 보이시죠? 우리 시청자분들이 차트 설정법 영상 보시면 이대로 설정을 하실 수 있다는 점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AD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2월 달에 우리 시청자분들께 이데일리 TV 통해서 관심주로 제시드려서 어마어마하게 또 수익률 많이 들였었던 이제 종목 중 하나인데요. 자, 이런 종목들 찾을 때 우리가 주가 움직임 어떻게 이제 체크를 해야 되느냐 그 부분을 같이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이동평균선 제가 오늘 강의 를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이동평균선의 성질에 대해서 말씀을 도와드렸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주가는 단기선에 붙어 있으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5일 이동평균선 위에 주가가 움직임이 나올 때는 포지션을 어떻게 그럼 가져가면 됩니까? 5일 이동평균선 위에 있을 때는 주가를 종목을 보유를 하고 계시다가 주가가 5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하방으로 가게 되면은 매도 포지션을 제가 가져가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주가 움직임을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관심주로 제시드렸었던 2월 달 구간 이전 구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 가격대가 11,500원대 가격대를 찍었었는데요. 자, 5일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에는 주쌤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주색으로 표기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주색상의 주가 움직임이 어떻게 가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1월 달에 골든크로스가 한번 단기평선이 20일 이동평균선, 심리선, 생명선을 돌파해주려는 모습이 한번 1차적으로 나왔습니다. 색상이 잘 안 보이시죠? 제가 색상 잘 보이게끔 설정을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런 설정법까지도 다 주쌤이 우리 시청자분들께 차트 설정법 영상에 넣어놨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모박스 친 이 구간에서 첫 번째 골든크로스가 한번 나왔어요. 그래서 골든크로스가
바로 첫 번째 떴다고 했을 때 바로 매수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론을 우리가 배울 때 아 골든크로스가 떴으니까 여기가 지금 매수 시그널이구나. 지금 구간에서 매수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바로 매수를 하셨다가 골든크로스에서 바로 이제 데드크로스로 꺾이게 되면서 아니 이게 뭐지?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골든크로스가 떴다고 해서 바로 우리 시청자분들이 매수를 하시는 게 아니라 주가의 움직임과 동향을 같이 함께 잘 살펴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이런 기술적인 움직임이 또 통용이 되려면 시장 상황도 받쳐줘야 됩니다. 시장이 하락장일 때는 이렇게 차트 분석 열심히 해도 소용이 없거든요. 종목이 한없이 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로는 항상 시장을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주가 움직임을 이렇게 관찰하면서 지금 시점이 어떤 시점인지 계속해서 찾아가는 그런 이제 훈련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골든크로스가 나와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골든크로스. 제가 골든크로스가 이제 두 번째 골든크로스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 골든크로스 구간에서 60 이동 평균선. 그러니까, 세력선, 수급선 구간을 돌파를 하게 된다면은 주가가 중장기적으로 강세 전환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첫 번째 골든크로스 나와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골든크로스가 1월 이제 중순에서 말쯤에 나와준 모습이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2월 달 동안에 주가 움직임이 어떤가요? 그대로 골든크로스 떠주면서 주가가 단기 이동 평균선 위에서 계속 이제 붙어서 움직이죠. 그렇게 쭉쭉쭉쭉 가요. 그러면 종목을 보유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어떤 시점에서 매도를 해야 될지 모르시니까 종목을 5%, 10% 그냥 수익 내고서 매도를 해버리시거든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주가가 단기선에 붙어 있을 때는 계속해서 관망하시면서 보유하시면서 추세를 타시면 됩니다. 저는 이런 표현을 추세를 탄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단기선이 데드크로스가 적어도 나오기 전까지 20일 이동평균선 위에 주가가 있게 된다면 계속해서 보유 관점을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목을 보유 했더니 제가 지난번에 진행했었던 캔들 강의에서 유성형 캔들이 단기 고점 내지는 고점에서 떴을 때는 포지션을 어떻게 가져가라고 말씀드렸어요. 매도 포지션 가져가시라고 말씀드렸죠. 딱 지금 유성형 캔들과 함께 매도 거래량이 터진 모습이 관측이 되고요. 여기서 전량 매도하실 필요 없습니다. 일단은 매도 관점 유지하시면서 일부라도 이런 구간에서는 매도를 해주시는 게 좋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주가 움직임 추세를 또 관찰을 하는 겁니다. 봤더니 주가가 이 지금 유성형 캔들 이후에 2, 3거래일 뒤에 보니까요. 어떻습니까? 캔들들이 5일 평선 위에 있다가 5일 이동 평균선 아래로 주가가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확대해서 보니까 어떤가요? 5일 평선 위에 있었던 캔들이 제가 지금 두 번째 박스 친 바로 이 구간에서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서 결국에는 주가가 밀리게 되죠. 자, 밀리게 돼서 지금 데드크로스가 나온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데드크로스가 뜨게 되면은 사실 전량 매도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거든요. 쌤, 근데 다시 데드크로스 이후에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라고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전고점 구간대, 그러니까 지금 전고점이 어디입니까? 전고점이 지금 25,000원 구간대인데 이 구간을 돌파를 하게 된다면은 추세가 계속해서 강세로 갈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지 않으면은 어떻습니까? 주가가 쌍봉을 지금 맞으면서 떨어지게 됐죠. 그래서 이렇게 전량 매도를 하고 나서 이후에 주가가 올라가더라도 아 이거라도 내가 챙겼어야 했는데 라고서 아쉬워하실 게 아니라 원칙적으로 대응을 했다라고 보시는 게 좋다는 거죠. 그렇게 종목을 두 번째 골든크로스가 나오는 걸 보면서 공략을 한 후 5일동 평균선 위에 주가가 움직일 때는 보유 관점을 유지해서 이렇게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법 첫 번째 사례로 도와드렸고요. 자, 두 번째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사례만 보면은 복습이 잘 안 되죠. 그래서 비슷한 사례로 가지고 왔어요. 자, 첫 번째, 자, 골든크로스 어떤 구간에서 나왔는지 봐야 되겠죠. 주가가 저점 최저 구간 12,750원 찍어주고 나서요. 자, 1월달 구간에서 골든크로스가 첫
번째 네, 골든크로스가 뜬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두 번째 골든크로스 자, 땡겨서 봐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첫 번째 골든크로스가 1월 달 구간에 뜬 모습 볼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 골든크로스가 또 어디에서 떴냐. 두 번째 골든크로스가 올 이동 평균선이 60일 이동 평균선을 돌파를 하면 두 번째 골든크로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골든크로스를 돌파를 해주고 나니까 이 60일 이동 평균선과 20일 이동 평균선이 결국에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지지 역할을 하게 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들 관측이 되죠. 그래서 두 번째 골든크로스가 나오니까 추세가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나온 모습을 관측을 해볼 수가 있고요. 또 5일 이동 평균선 위에 주가가 타고 있으면 포지션 어떻게 잡아가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보유 관점 유지하시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우리 시청자분들이 종목을 보유를 하시면은 이렇게 적어도 27,800원 이렇게 위아래 꼬리 캔들 달린 구간에서 구간까지라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수익 구간을 적어도 한 달 넘게 챙겨 나갈 수 있다는 거 이제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5일 이동 평균선 아래로 주가가 하방으로 간다면은 단기 관점 어떻게 유지하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매도 관점 유지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 평선 구간대 아래로 지금 주가가 떨어지고요. 그 다음 구간 보니까 데드 크로스가 나왔죠. 이럴 때는 필히 매도 관점으로 흐름을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데드 크로스가 떴고요. 두 번째 데드 크로스 나오면 매도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지금 두 번째 데드 크로스가 나오지 않았어요. 다행히 20일 이동 평균선이 60선 아래로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만약에 일부라도 잔량을 좀 남겨서 흐름을 보겠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데드크로스가 나오지 않으면 보유관점 계속해서 유지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지금까지도 사실 종목을 보유를 하셔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직까지는 개념만 알았을 때는 알 것 같은데 실전살에서 막상 써먹으려고 하면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 게 이런 이유예요. 그래서 종목을 매매하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그냥 수익 뭐 5% 10% 수익 냈다고 그 종목을 안 보는 게 아니라 추후의 움직임까지도 계속해서 팔로우를 해서 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이런 기술적인 분석을 좀 아신다면은 사실 뭐 업황이 좋으면 당연히 종목 올라가겠지만 그래도 수익을 어느 정도 내가 극대화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사실 기술적 분석에 맞닿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하겠죠. 이동평균선만 활용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기존에 앞에서 설명드렸었던 추세선 작도하는 방법이라든지 캔들강의 이런 것들 다 종합적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이 다 이 하나의 캔들로 하나의 이런 차트로 보면서 분석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제 세 번째 사례 또 같이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세 번째 사례는 포스코 DX를 같이 함께 보도록 할게요.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는 주쌤이 거의 뭐 100% 넘게 어마어마한 수익을 이제 들여섰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자, 이런 종목은 그러면 어떻게 흐름을 봤어야 했을까? 라는 부분들을 같이 함께 보자는 겁니다. 자, 차트를 한번 쭉 땡겨서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어떤 게 보입니까? 자, 주가가 올라가는 시세 초입구 구간에서 장대 양봉만 보인다고요? 그러시면은 안 됩니다. 자, 이 장대 양봉이 뜬 구간이 어떤 구간인가? 우리는 이동 평균선을 자세히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동 평균선이 하나로 모여라, 참깨 하게 된다면은 주가는 어떻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방향성이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수렴 이평선 구간에서 양봉으로 뜨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주가는 상방으로 이렇게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더 당연히 더 강하게 올라가려면은 대량 거래량도 같이 함께 붙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수렴 이평선 구간에서 양봉이 뜨기 시작하더니 그것도 대량 거래량이 뜬 장대 양봉이 뜨기 시작하더니 주가가 그대로 이제 올라가는 모습이 나와줬더라. 자, 이런 부분들을 체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주가가 어떻습니까? 단기 이평선 위에 있어요. 위에 있으면은 종목을 어떻게 해요? 보유를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주가를 또 자세히 땡겨보니까 단기 이평선 구간 아래로 이탈하는 구간이 바로 이 구간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했죠. 이 구간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하더니
주가가 이제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매도 관점을 이렇게 우리가 유지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일부라도 매도 관점을 종목을 이제 매도를 하면서 흐름 보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 구간에서 또 데드 크로스가 나오게 되죠. 그러면은 사실 전량 매도해서 끊고 나서 뭐 이후에 재공략을 하든지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 관점에서는 주쌤 관점에서 항상 기술적 분석에서 좀 중요한 부분이 주가가 좀 높이 올라갔어요. 크게 100% 이상씩 올라갔습니다. 그런 구간에서 첫 번째 데드크로스가 떴을 때는요. 매도 관점을 필히 유지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것도 이제 수익을 챙기셨다라는 관점에서. 그래서 앞에서 수익을 챙기셨던 분들은 이렇게 첫 번째 데드크로스가 떴을 때 매도를 전량해주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첫 번째 데드크로스에서 내가 매도를 다 안 하고 나머지 잔량은 60이동 평균선 이탈하는 거 여부 보면서 가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또 그만큼의 리스크를 지고 가는 것이라는 것도 명심하시면서 가시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자세히 땡겨서 보니까 흐름이 조금 더 잘 보이죠. 자, 이제 다음 종목은 한미 반도체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미 반도체도 최근에 신고가 움직임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 종목인데요. 이런 종목도 주쌤이 이미 앞서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관심주로 제시를 도와드렸었다는 거. 자, 한미 반도체도 그러면 어떤 관점에서 주쌤이 드렸을까요? 자, 1월달 구간 때 잘 함께 좀 땡겨서 보도록 할게요. 1월달 구간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동평균선, 오늘은 우리가 이동평균선 강의 진행하고 있잖아요. 자, 이동평균선이 하나로 모여라 참깨가 된 구간을 살펴보는 겁니다. 1월달 구간에 제가 보니까요. 지금 이평선이 5, 20, 60 다 크로스가 되면서 수렴으로 가면서 주가가 쭉 이제 한미반도체 주가가 올라가게 됐죠. 주가 5일동 평균선 위에 주가가 이렇게 위치해 있으면은 보유 관점 유지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위아래 꼬리 등갈비 캔들과 함께 매도 거래량이 나타나면은 매도 관점 유지하라고 캔들 강의에서 말씀드렸죠. 이럴 때는 전량 다 매도하실 필요는 없고 일부라도 매도하면서 이제 나머지 잔량 흐름은 또 최종적으로 보면서 대응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해서 여기서 일부 매도를 하신다고 가정을 하고요. 주가 움직임 보니까 어떻습니까? 5일 평선과 20일 이동평균선 또 같이 만났어요. 만나서 둘이서 같이 네, 어떻습니까? 횡보로 가요. 횡보. 자, 이럴 때는 데드크로스가 나온 게 아니라 횡보로 쭉 가잖아요. 그럴 때는 관망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아까 윗부분에서 한번 일부 매도를 하고 나머지 잔량에 대한 부분들은 보유를 하고 있다가 그리고 또 업황을 보는 게 중요하겠죠. 근데 반도체 업황이 4월 달에 K반도체 칩스 법안도 통과가 됐고 굉장히 좀 긍정적인 움직임들이 많이 나와주기도 했었죠. 업황 바닥에 대한 기대감. 이런 기대감들로 봤을 때 이렇게 주가가 이동평균선 또 횡보를 한다 할 때는 종목을 보유 관점을 그대로 유지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데드크로스가 한번 뜨긴 했지만 자 이럴 때는 바로 매도를 하기보다는 제자리 걸음에서 횡보하면서 데드크로스잖아요. 그럴 때는 관망을 하셔도 돼요. 그리고 60일 이동평균선 이탈하지 않고 그대로 다시 한 번 더 골든크로스 구간 나오니까 거래량 한번 들어와 주면서 슈팅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다 고려를 하셔야 한미 반도체와 같은 종목들 수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주쌤이 또 중요하게 말씀드린 기법, 황금성 기법 하나 또 설명을 도와드리고 오늘 실전 예시 종목들 마무리를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제가 황금성 기법에서 중요한 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장대 양봉을 60선, 세력선, 수급선이라고 볼 수 있는 60선이 돌파를 해야지만 강세 전환 된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지난해 11월 달 구간에서 거래량이 들어와주면서 돌파가 나와주니까 그대로 주가가 올라갑니다. 단기선 위에 있을 때는 역시나 보유 관점 가져가시면 되고요.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종목들이 지오린 에너지가 또 이후에도 황금성 구간대를 또 자세히 보시면은 돌파 이후에 또 지지받아주는 모습이 나와주니까 또 역시나 시세가 슈팅. 자, 제가 오늘은 몇 종목 못 봐드린 것 같은데요. 나머지 또 예시 차트는 제가 다음 시간에는 이론보다도 이렇게 실전에 대한 부분들 다시 한번 더 복습을 시켜드리면서 공부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시 종목을 한 서너 종목 가까이 봐드린 것 같은데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강의 계속해서 이론 강의 복습하시고 예시 종목들 주쌤이 알려드린 차트 계속해서 좀 복습하시면서 따라가시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쌤의 차트 설정 하셔야지 따라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차트 설정법 영상 보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화면 하단에 지금 QR코드 보이실 겁니다.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켜셔서 어플 켜시면요. 링크가 나올 겁니다. 그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거나 문자 100원에 정보 이용료 샵 3772번으로 주식와이프의 줄임말 주와라고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역시나 톡방에 들어올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참여코드 1004 입력해서 들어오시면 계속해서 차트 설정법 볼 수 있는 영상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